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골프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골프 백과사전, 프로골퍼 주서율입니다. 척추의 기울기를 잘 유지해야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? 그만큼 척추의 기울기를 잘 유지해야 좋은 임팩트와 정확성 그리고 비거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척추의 기울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골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데요. 오늘 제가 이 골반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대다수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 골반이 어드레스 시 잘 유지되어 있다가 백스윙으로 올라가면서 골반이 펴지면서 상체 기울기도 함께 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렇게 골반과 척추의 기울기가 펴지면 공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숙이는 동작이 나오다 보니 몸의 움직임도 많아지면서 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럼 어드레스 때 골반을 잘 유지하는 연습 방법을 제가 골프백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백을 뒤에 준비한 상태에서 손바닥 하나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드레스를 위치합니다.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렸을 때 오른쪽 힙이 백에 닿고 다운스윙 때는 양쪽 힙이 백에 닿고 임팩트 순간에는 왼쪽 힙이 백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서대로 닿게 빈스윙을 해줍니다. 조금 더 자세한 느낌을 알 수 있도록 벽을 이용해서 빈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이렇게 벽 앞에 서서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간다는 위치에서 어드레스를 똑같이 취해줍니다. 이렇게 어드레스를 취한 상태에서 클럽을 조금 짧게 잡고 백스윙을 올립니다. 이렇게 백스윙을 올렸을 때 오른쪽 힙이 벽에 닿고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양쪽 힙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는 왼쪽 힙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빈스윙을 해줍니다. 이렇게 계란이 오른쪽 힙에서 왼쪽 힙까지 굴려준다는 느낌으로 빈스윙을 해보면 훨씬 더 느낌을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 연습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힙을 뒤로 많이 빼야 된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. 그만큼 어드레스 때 골반을 뒤로 많이 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척추의 기울기도 유지하고 골반의 움직임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힙을 뒤로 많이 뺀다는 생각으로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설명해드린 연습을 충분히 해보신다면 척추의 기울기와 골반의 움직임도 올바르게 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 임팩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